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중부에 인디애나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넓게 이렇게 펼쳐진 평원을 바라보면서 한 국가는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곳을 지나게 되면 특히 낯선 곳인 경우에는 그 낯선 곳에서 보이지는 풍광 자체가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뭐 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견해나 관점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비슷한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저는 뭐 단연코 어떤 국가의 번영과 구성원들의 행복과 자유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데 어떤 데는 그런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를 들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체제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런 체제인 것이죠. 그 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적 기본 질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헌법적 기본 질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과 생각을 규정하는 일종의 헌법적 질서가 만들어낸 그런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45년도에 해방을 맞고 1948년도에 제헌국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의민주주의 국가죠. 주권재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체제를 정치적으로 선택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개인에게 허용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그런 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이래로 유구하게 내려오는 것은 헌법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마치 모든 사람들은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물과 마찬가지로 그 체제 하에서 지난 70여 년을 달려왔고 그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던 신생독립국가를 모두 다 제치고 현재 한 5천만 규모의 국가 가운데서 세계 교육 규모가 한 10위권 국가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선대들도 부지런했고 또 주변에 도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단연코 하나는 그 당시에 해안과 통찰력을 가졌던 이승만이란 인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그런 비전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할 수 있었고 특히 미군정을 비롯한 미국과 같은 자유우방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남한단독의 그런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의 남쪽에는 자유대한민국이 뿌리를 내리고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중부의 평원을 바라보면서 문득 한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최근의 한국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일군의 정치 세력과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중핵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체제 변화라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도 주미대사 이수혁 씨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왔다면 앞으로 우리 70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수혁 씨의 주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수혁 씨의 주미 한국 대사의 주장이 아니고 그것은 어쩌면 한국의 집권 세력들이 듣고 싶은 말을 주미 대사가 대행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사악한 체제 아래서 나면은 뜻을 펼치기가 힘들죠. 북한 땅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체제가 주는 편익을 향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과 기근이라는 그런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풍요가 오래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대부분 잃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망각입니다. 망각. 그래서 정말 현명한 자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출발지를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책을 읽고 또 영상을 보고 후손들에게 그 출발점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민족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민족을 한 민족을 꼽자면 유대민족처럼 그렇게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은 좋은 체제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고 또 망각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최근에는 우리가 다른 체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동안 30대 이후로 체제 문제, 번영의 문제, 개인의 성공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는 아무리 걸출한 민족이건 사회건 또 개인이건 간에 체제가 변질되면 결국은 그 개인과 후손과 국가란 가난의 질곡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체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돼 있는 거 아니까 그 체제란 것은 뭐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게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헌법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각성하고 자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체제는 항상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주더라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체제를 뒤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불온한 기미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정부의 대병원을 달리면서 제 머릿속에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개인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 우리의 재헌헌법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그 체제를 지키는 것이 후손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선대가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체제를 우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향유하고 또 과실을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세대가 못나가지고 그런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세대의 노후도 대단히 빈곤과 가난의 그런 굴레와 수렁통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그 방법이 정상적이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은 사용되었는지는 앞으로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족수에 상당히 현재 집권 여당이 다가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양식 있고 생각 있고 좀 더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려 섞인 그런 눈초리를 개헌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미국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끼는 것은 체제만 한 것이 없겠냐. 한반도에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악한 체제와 훌륭한 체제가 공존하는 것, 그리고 오래전에 베를린 장벽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동이 분리된 것, 그리고 미국의 남부에 멕시코와 미국이 거대한 장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체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의 중요성과 의미와 이런 부분을 깊이 체득하고 그 체제가 변질되고 사악하고 악한 체제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또 항의하고 저항하고 발언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체제를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냥 체제가 변질되면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체제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수혁 씨의 주미대사의 그런 발언을 보면서 이분은 나이가 70대가 되셨어도 불구하고 사건과 현상의 본질, 성공과 번영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를 본 분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화두 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체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체제를 제공한 그런 인물과 그 체제를 제공한 해외 국가들의 서방 선진국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